KT가 지난해 연결 별도 기준 모두 영업이익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주당 1,91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. KT는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매출이 24조 8,9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.1% 증가했고, 영업이익은 1조 6,718억 원으로 41.2% 늘었다고 밝혔습니다. 순이익은 1조 4,594억 원으로 107.5% 증가했습니다.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5년 만에 1조 원을 넘겼습니다.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성공적인 변화를 이뤄낸 결과라는 게 KT 측 설명입니다. 한편 KT는 주당 1,910원을 지급하는 결산 배당을 결정했습니다. 시가 배당률은 5.9%, 배당금 총액은 4,500억 원 규모입니다.